오늘 영상은 뭐냐면은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모른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해석은 된다. 그런데 뜻은 모른다. 라는 말은 땡.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왜냐면은 해석은 되는데 뜻을 몰라? 말도 안 돼요. 이건 뭐냐면 해석도 안 되고 뜻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본인이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나의 착각이야. 착각. 그냥 자기 혼자, 나는 해석이 돼. 근데 왜 뜻을 모르지?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 항상 인과관계가 있고,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마법도 아니고, 내가 되게 신기한 존재?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뜻을 몰라? 이게 아니라 해석이 된다라고 내가 착각을 할 뿐이고 나는 해석도 안 되고 뜻도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뜻이 모르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해석 되는데요? 왜안 된다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해야 될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에 의미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는 해석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뭐 뜻이 된다? 뜻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이 된다라는 내용 이야기는 뭐냐면은 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뭐, 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용이 된다, 의미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해석은 선생님 저는 되는데, 뜻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해석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보게 되면은, 수능특강 영어 독해인데, 봐봐.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몰라? 어떡하냐면은, 그런 학생들은, 우리는 적용한다. 제한된 세트의 설명을 이는 뭐뭐에 많은 다른 배경에서 without 뭐뭐 없이 생각하지 않고 미묘함을 각 상황에. 이것은 one size fits all 접근법이다. 문제 해결해. 사람들인데 접근법이 있는 사람들은 블라인 스팟이 있다. 부분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거를 중요한 것에 대해, 상황에 대해 중요한 것을. 자, 그들의 해결책은 종종 실패한다.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한 해결책을 또 배우지 못한다. 그들로부터 그들이 만들 수 있다. 더 좋은 해결책을. 대신에 그들은 경향이 있다. 자, 이것은 움직인다. 잘못된 방향, 피드백 고리, 지식에서 현실로. 간단하게 지금 하긴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뭐냐면은, 해석을, 그러니까 보통은 해석은 되는데 뜻을 모른다라는 학생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건 해석이, 지금 선생님이 한건 해석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해석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해석은 뜻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뜻보다는 그냥 나 같은 경우 지금 읽은 게 그냥 단어만 신나게 읽었거든요. 단어만 읽은 거지, 단어를 읽는 게, 단어를 아는 게 해석이 된다? 이건 아니고, 해석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럼 해석이 되는 걸 해석하면, 자, 우리는 정해진 그 설명을 많은 다른 배경에서 고려하지 않고, 각 상황의 미묘함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배경에서 정해진 설명을 적용한다. 자, 이것은 one size fits all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고, 이런 접근법을 가지는 사람들은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이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인 블라인드 스팟을 이런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지금 첫 번째 해석과 아까 단어만 신나게 읽은 거, 우리는 적용한다. 정해진 설명을 이는 뭐뭐에서 많은 다른 배경에서 without 없이 생각하지 않고 미묘함을 각 상황에 이거랑 지금 그냥 이게 이제 해석이라 했을 때 우리는 정해진 설명을 많은 다른 배경에서 생각하지 않아. 각 상황의 미묘함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다른 배경에서 정해진 설명을 적용한다. 랑.
어떤 게 의미가 딱 들었을 때 의미가 지금 두 번째 게 의미가 아마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첫 번째 거는 의미가 올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식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갔을 때는 계속 읽으면은 머리가 조금 아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답 찾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버리자.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아니고 굳이 버릴 필요도 없고 이걸 갖다가 그냥 천천히 읽으면 되고 의미 맞춰서 읽으면 되는 거지 뭐. 신나게 버리자 할건 없고 해석의 의미를 갖다가 해석은 무엇이다? 해석은 뭐다? 뜻을 알수 있게끔 읽는 게 해석이다라는 의미를 그거를 깨치고 하면은 조금 되니까는 단어만 읽는 건 해석은 아니다. 영상 제목을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단어만 읽는 게 해석이 아니라 해석이란 얘기는 뜻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읽는 게 해석이다. 라고 우선 머릿속에서 그 정의를 갖다가 좀 하고 그러면 또 질문을 할수 있겠죠. 저는 뜻을 읽으려고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단어만 읽게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뜻을 읽을 수 있게끔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좀 천천히 좀 글을 읽어 나간다. 근데 우선 이 천천히보다 먼저 맨 처음에 해야 될게 글을 읽을 때 우선 보면은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모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글을 읽는 방식은 아까 처음에 우선 첫 번째로 그냥 막 단어 위주로 읽는단 말이에요. 막 신나게 단어 위주로 읽고 문장 구조 위주로 읽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모른다라는 학생들은 보통 한 3등급 정도인 학생들이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몰라. 근데 이 학생들의 특징은 단어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문장 구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내가 단어랑 구조가 그렇게까지 모르나 싶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뜻을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나보다 더 단어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는 애들이 내 친구도 똑같은 3등급인데 어떤 친구는 나보다 더 모르는데 똑같이 3등급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하는데 아 나는 영어에 소질이 없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열심히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열심히 하냐. 열심히를 해. 근데 그냥 다 해석하라고 해도 그냥 단어만 신나게 읽어. 그러면서 열심히 해. 그러면서 나는 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러니까는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방향은 틀렸단 말이에요. 방향도 틀리고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는 방법이 틀렸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럼 이거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다. 공부를 할 때는 이거는 영어 과목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공부 핵심은 올바른 방법, 어떻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영상의 지금 주제는 뭐였냐면은 해석은 돼. 근데 뜻은 몰라. 이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아까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모르는 학생들의 특징이 단어도 어느 정도 알고 구조도 그렇게 모르진 않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읽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글을 읽을 때 이거는 글이잖아. 아까 맨 처음에 이 영상 초반에 얘기했죠. 글, 즉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게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모른다의 학생들은 단어와 문장 구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학생들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구조를 살피면서 읽어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가 관계대명사, 분사, 이거 분석하면서 구조를 읽는다. 즉 글을 읽을 때 분석하면서 읽는다.
분석하면서 읽다 보니까는 이게 내용이 조금 잘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서 내용 이해를 하면서 읽는 거랑 이거랑 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데 글을 읽을 때 의미 단위로 읽으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글은 읽을 때 해석을 할 때는 의미 단위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읽는다는 얘기는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란 얘기는 문법 있죠. 문법을 보고, 그러니까 문법을 보겠다는 얘기 말고, 사람의 뇌는 한꺼번에 하나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조를 우선순위를 두냐, 내용을 우선순위를 두냐, 이렇게 봤을 때, 구조를 우선순위를 보통 이 친구들은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인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를 우선 마음속에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겠다라는 걸 마음속에 가지고서는 읽으면 되고, 이렇게 읽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글을 천천히, 빨리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데, 그거는 꼭 굳이 지금 빨리 읽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공부 과정이니까 우선은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내가 파악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봐봐. 한번 해볼게. 지우고. 자, 우리는, 그럼 봐봐. 잘 못할 때,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고, without considering,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통 해석할 때, 주어, 동사인데, 주어는 은는이가, 동사는 뭐뭐다. 주어는 뭐뭐다. 이렇게 하죠. 그럼 해석이 또 꽝이에요. 안 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동사는 최대한 좀 나중에 해석하면 해석이 조금 원활하더라고요. 우리는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적용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그 설명을 많은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해석을 할때 해석은 문장을 좀 연결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묘함인데 각 상황의 미묘함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다른 상황에서 정해진 설명을 적용한다.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자, 이것은 연결한다는, 그러니까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읽다 보면은 이게 뜻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구조가 아니라 내용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겠다,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구조는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살피게 되면은 이 내용이 잘안 들어가더라고. 자, 이것은 one size fits all approach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고 사람들인데 천천히 연결한다라는 느낌인데 연결의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연결 내용 생각하면서. 자, 이런 접근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런 접근법이니까 내용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one size fits all 접근법이고, 각 상황의 미묘함을 생각하지 않으니까는, 미묘함이니까 디테일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만 하는 접근법의 사람들은 안 보이는 지점이 있대요. 근데 그 지점은 뭐냐면은, 자, 그들이 알지 못한대요. 자, 그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상황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지점인 블라인드 스팟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해결책은 보통 실패한다.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가 가리킨 걸 찾아야 되는데 항상 그래야지 이제 의미 파악이 좀더 쉬워져. 그들은 그럼 이런 접근법, 원 사이즈 피츠 올 접근법,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들의 그 해결책은 그래서 실패한대요. 하나의 방식으로 가니까.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한대요. 그들이 실패한 거를. 그리고 또 배우지도 못한대요. 그걸로부터, 실패로부터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데. 대신에 뭐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는 잘못된 피드백의 방향이다. 근데 이 글이,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글에 내가 뭘 읽고 있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정해진 설명을 한다. 원 사이즈 피츠 올 한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 하면서 내용 정리가. 너무 해석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피드백의 잘못된 방향에서 지식에서 현실로의 잘못된 방향. 그다음에 해석할 때 지식에서 현실로야. 이거 굳이 없어도 이 문제 답 찾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전혀. 1도. 수능에서는. 내신은 알아야 돼. 하지만 수능은 필요 없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주장한다. 현실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원 사이즈 피츠 올이라고 아까 얘기했단 말이야. 맞춘다. 그다음에 또 여기 뭐 맞춘다. 한 가지로 다 맞춘다라는 내용이야. 이건 핵심 가치를 가지는 거와는 다르다. 핵심 가치는 적응될 수 있다. 맞추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적응되는데 문제가 이제 온다. 그러한 가치가 너무나도 엄격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임의적으로 적용됐을 때 말이 어려워 버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모든 글은 다 유기적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에 그냥 다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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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장이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버려. 자, 이건 일어난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한테 힘든 질문을 이것도 그냥 하고, 그럼 여기서 내가 이해한 거는 그 다음에 모든 글은 그냥 하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접속사에 하우에버나 뭐 그러나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쭉 내용 설명이니까 그냥 한 가지 내용인데 여긴 좀 어렵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돼. 버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해한 부분만 봐봐. 그럼 여기선 지금 뭐야? 정해진 설명하고 원 사이즈 피츠 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뭔가 되게 실패하고 실패한대요. 근데 대신에 저 그들은 텐드 투뭐 하는 경향이 있냐? 데이터를 그들의 미리 인지된 생각에 이렇게 맞춘다. 아까 여기서 상황이 뭐에 맞춘다 했었는데 지식에서 현실로고 그렇죠. 현실이 거기에 맞춘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게 1번이고 이미 정해진 거야.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얘기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봐봐. 자, 받아들인다. 현실이 다르다. 서로에게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글에 그다음 하나 더 문제 풀때 글에 대한 답은 뭐다? 글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영상이 조금 막 이상해졌다. 주제랑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좀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라가 핵심이야. 엄격하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근데 다른 사람을 판 이런 얘기도 지금 없고 글에 대한 답은 글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이거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빈칸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모른다. 이 해결책은 뭐냐면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읽어라. 그러면은, 이게 돼요. 그거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은,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모른다 해가지고, 중요하다. 뭐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이는 뭐뭐에서 우리의 점점 늘어나는 독립적 세상에서. 비록 네가 아포레이트는 운영하다는데 세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그럼 해석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의역? 뭐 굳이 그게 아니라 그냥 문맥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되고 하나 더 기억할게. 아까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천천히 읽으라 그랬죠. 그다음에 하나 더. 모든 단어는 뜻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뜻을 다 바꿔 주셔야 돼요. 어울리게. 사전에 나온 걸로 하면은 해석이 뻑뻑해질 순 없어요. 세계적으로 네가 운영한다. 네가 세계적으로 뭘 운영하는데? 여기서부터 빠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일하진 않지만 이렇게 네가 운영한다라는 얘기니까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린다.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하진 않지만 그러나 단지 워크플레이스 직장이야. 작은 마을에서 직장에 있어. 네가 일을 해. 넌 이제 알게 된대요. 점점 많은 다양성이 사람들, 네가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성이 있다는 거 알게 된단 말이야. 이미지와 그림으로 만들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바꿔서 이렇게. 이미지, 그림, 문맥에 따라서 단어 바꾸고 내용 천천히 해서 읽어라. 그래서 올드, 영, 톨. 그 다음에 모든 단어를 갖다가 다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모든 단어를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단어 뜻을 잘 모른다. 영어로 돌려도 돼. 올드, 영, 톨, 스몰, 블랙, 화이트, 리치, 풀. 이런 다양성이 있단 말이야.
너는 더 많은 가치를 놓으면 안 된다. 하나에. 5번은 뭐뭐보다, 다른 것보다, 다양성이 있으니까는 하나와 또 다른 거를 뭐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왜냐? 그들은 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다양성에 관한 글이야. 뒤에 뭐, however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동질성, 이질성 있는데, 이질성이 그 가치를 증명했다. 다양성이 되게 좋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value 소중히 여겨, 뭐를? 다양성, 다른 거. 이렇게 돼서 답은 4번 찾으면 되고, 이미지와 그림을 만들면서 단어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말고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다음에는 빈칸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